진검 수련을 통해 우리 칼의 성능을 시험한다는 첫 번째 도검 장인을 찾아온 이곳. 대기를 하러 가는데 이제 제가 쓰던 칼도 이제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칼 가지고 하나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칼 배울까? 아, 요거 좋겠네요. 여기에 이제 이게 잠자리도 있고 이게 이제 벌도 있고 메뚜기 있고 그래서 이 칼 이름이 곤충입니다. 이게 이제 단조 두 대에서 만든 칼이거든요. 우롱찬 구호에 맞춰 날렵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는 검. 오롯이 칼끝에 집중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잡념과 고민을 대안으로 골라 대기시범을 준비하는 문희완 장인. 영불허전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칼이 스칠 때마다 시원하게 잘려나가는 모습과 즉사 쾌감이 느껴지는 소리까지. 오늘 도검 성능 시험은 합격인 것 같네요. 물론 그 일본 도금이 세계 최고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 오사카나 동경 대회 가보면 우리 칼이 못지않아요. 이제는 일본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계속 노력한 결과 일본 칼들하고 견주어가지고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점령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두드리는 사방으로 치오르는 시뻘건 불덩이에 맞서 끊임없이 쇠를 내리쳐야 하는데 매 순간 힘과 타점을 염두에 두고 접세와 단련을 반복하다 보니 도검장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다. 아, 흔들고 있고 보고 있고 코야 뜯어지니 한국의 명검을 재현하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기씨는 우리 칼이 역사 전엄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미 그가 이곳에 있다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스스로가 자신의 근성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25 청년의 심장은 도검을 처음 보았던 그때 가장 뜨겁게 뛰었기 때문이다. 例えば 조선과 식민지였던 시대 일본과 誤った 歴史に突入していった時代っていうものがよくあるので、だから韓国人がそういうのを乗り越えて日本に刀を習いに来るっていうのは俺にとってはとてもとても実は嬉しい。 언젠가는 최고의 도검장이 되고 싶은 준기 씨. 오늘도 그 꿈에 한 발 다가섰다. 단순히 차를 끊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900도씨에서 1300도씨가 넘는 불가마에 쇳덩이를 넣어 벌겋게 달구고 최소 10,000번 이상 반복해서 두드리는 단조 작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엿도 자꾸 당기면 강해지듯 쇠도 이 단조 작업을 통해 멋들어진 형태와 치밀한 조직을 갖춘 강검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말이 쉽지. 화기를 참으며 쇳덩어리를 달구고 두드려서 검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집안에서 도검업을 하고 있었고 마침 일본에서 선생님이 한국을 들어오셔가지고 우연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일본처럼 한국도 그 영혼이 담긴 칼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4년간 배우고 오게 된 거예요. 문중기 제작 실장은 일본 큐슈 미야자키현의 도곤명인 마츠바 이츠로 선생에게 4년간 사사받고 돌아온 실력파로 일본의 전통 도곤 기술을 바탕으로 끈기고 잇친 우리칼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미술대학 안에 도곰학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예술작품하면 1순위로 칼을 꼽습니다. 또 모든 작업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 칼 한 자루를 만드는데 보통 1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선 그 많은 일을 겨우 3, 4명이서 해내고 있습니다. 기전 다 만들어진 칼을 최종 검수하는 문중기 장인.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있는데요. 칼 중앙에 나 있는 검선도 세심하게 살피고 검을 잡았을 때의 무게감도 확인. 휙휙 직접 휘둘러보기까지 참 꼼꼼하십니다. 예, 밸런스도 괜찮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이야기. 한국 전통검을 배우며 심신을 단련하는 진검 수련 동호회를 통해 우리 칼 알리기 앞장서고 있는 문희환 장인. 13년 동안 총 300여 편의 영화와 방송 소품용 칼을 제작해온 현장. 경력 40년 차 베테랑부터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 장인의 뜨거운 땀과 노력이 놀라웠는데요. 이게 도깨비 검이고요. 여기를 보면 하나하나 문양을 보면 도깨비예요. 도깨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뽑아보시겠어요? 예. 워낙 길어서요. 저짝에서 예,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무겁고, 이거는 이제 진검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 실물 크기로 제작한 충무공 장검 대공개. 도금 제작소에선 섬세함을 살린 막바지 장식 세공 작업이 한창이고, 명장들은 일본 도금을 능가하는 새로운 우리 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보시죠. 여기 이제 일단 뭐 명검은 어떤 것인가? 명검이라는 것이 이제 뭐 검신이 좋고 열 처리가 잘 되고 연마가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무게 중심이 좋고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명검인데.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미술 도구 보존 예배라는 것이 이것이 아, 하나의 미술품의 완성이에요. 네, 네. 이게 여기 나오는 이런 장식의 디자인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식사도 있고 네. 검집만 만드는 초사도 있고. 네. 또 손잡이만 만드는 병권사도 있고 네. 또 연마만 하는 연마사가 있고 한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검신이단 말이죠. 예. 이 검신을 만드는 사람 일본 사람 도공 중에서 도단치라고 네. 최고로 전체적인 그 모양 그 몸체를 만드는 예, 검신 검신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 이게 이제 뭐 어떤 칼들은 그냥 베면은 텅 튀는데 텅텅 거리는데 네. 어떤 칼은 쓱 하고 파고들어요. 예. 파고들 수 있는 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검도 좋은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소재는 녹이 잘 쓴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리나 또는 백동과 같은 비철계 소재를 철과 접합을 하면 아주 내식성이 우수한 그런 새로운 금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종금속 접합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검의 제작 과정은 도신 제작, 검집 제작, 장식 제작, 마무리 7과정으로 들어가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선조로부터 내려온 전통 도검 제작 기술은 매우 우수한 기술이며 옛 가야 시대부터 일본에 전수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기술은 우리의 국력이며 우리의 새로운 문화 창달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통 기술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